제품의 납품가를 두고 쿠팡과 갈등을 빚어온 CJ제일제당이 신상품 13종을 쿠팡의 가장 큰 경쟁사인 신세계 유통 3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두 달 동안 신세계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이후 타 유통 채널로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인데요. CJ제일제당은 햇반의 납품가 갈등으로 쿠팡과 거래를 중단한 상황에서 9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른 유통 채널과 협력을 맺은 겁니다. 반쿠팡 연합군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쿠팡은 CJ 자회사인 올리브영과 대한통운과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납품가를 비싸게 받아야 이득인 제조사와 반대로 납품가를 낮춰야 이득인 유통사, 이들의 끊임없는 충돌,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 결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